짧은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재외국민 투표 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해외 28개국 55개 공간에 55명의 선거관을 22개월씩 주재시키고 있지만 간부급 공무원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현지에 주재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고위급 외교관은 고위직 철밥통만 50개 넘게 늘어났다며 방만한 예산 운용을 지적했습니다. 선거관 상주를 위해 드는 예산은 지난해 50억 원에 이어 올해는 52억 원입니다. 사면입니다. 서울대 줄기세포 연구진이 생리현상을 다루는 미국 학술지 ARS에 발표한 논문 4편이 사진 중복 게재 논란으로 모두 취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 학술지에 보낸 내용에 따르면 논문 교신 저자인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 교수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논문 14편에 같은 사진이 중복돼 실려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통영의 딸 신숙자 씨 가족이 북한에 의해 강제 구금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신 씨가 사망했을 경우 신 씨의 유해를 한국에 머물고 있는 남편 오길남 박사에게 전해주고 두 딸을 북한 밖으로 풀어주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파집됩니다. 같은 신문 홍면입니다. 경선 부정과 종북 논란의 당사자인 이석기, 김재현 등 통신당 당선인들이 내일 임기가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 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접근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관리의 대로라면 진보당 당선자 13명이 일반 상임위에 각각 1명씩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은 진보당의 외통 국방위 배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를 보시죠. 최근 전남 영암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백일해가 2009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일해뿐 아니라 결핵, 말라리아 등 잊혀졌던 전염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은 환경이 너무 깨끗해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병에 쉽게 감염된다며 전염병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듯이 선진국 대열에서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신문 6면입니다. 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가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개원을 불과 하루 남겨놓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명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 범범 기업들에 의해 강제로 떼인 미지급 임금이 일본은행에 무려 6조 원이나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고 되풀이하고 있지만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각 신문에 뭐 다양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일면 신문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유난히 그 기획 기사가 좀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게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이런 때 좀 기획 기사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관공서라든가 기업체를 다 쉬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도 쉬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편집국장들이 신문을 만들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저 기획 기사를 많이 좀 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도 뭐 사실은 평상시에는 조금 안 들어갈 것 같은 기사도 갖고 있다가 인터뷰 기사라든가 뭐 미담 기사라는 거 시선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갖고 있다 이럴 때 딱 내밀면 부장이 예뻐하면서 내주죠. 예, 맞습니다. 네. 평소에는 뭐 이렇게 좀 딱딱하고 의미 있는 기사를 찾다가도 이런 때는 흔히들 말랑말랑한 기사라고 하죠. 그런 소프트한 기사가 맞습니다. 잘 나가고 하니까 또 유능한 기자는 이때 또 평소에 그렇죠. 예, 연휴에 대비해서 또 별도의 기사를 또 준비해 놓기도 하죠. 예, 하여튼 뭐 그 기사들은 이제 자기 기사를 굉장히 길게 쓰고 싶어 하는데 이런 연휴 때 쓰면 호흡이 긴 기사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지면도 보면 그런 특징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재외 선거관의 문제점을 1면하고 3면에 걸쳐서 크게 좀 다루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문제 가정의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탐사 기획 보도를 1면, 10면에 걸쳐서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시아 대학 평가라는 그 대학 평가 기사를 2면에 걸쳐서 좀 싣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도 징용 피해자 강제 저금이 일본 은행에서 낮잠 잔다는 기사를 1면과 6면에 걸쳐서 싣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호흡이 긴 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